근데 우리가 홍보를 해줄 테니 여러분 달라고. 최초 시작은 대성황리에 끝난 라이스게임 TV 그 늑인 모임. 네, 그때가 처음이죠. 네, 그때 이제 사장님이 처음 네. 글을 남겨주셔서 많이 오셨어요. 바로 직접 참여는 못하겠지만 혹시 뭐 2차나 이런 거를 가게 쪽으로 오시면은 뭐 도와드릴 의향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사장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보조락 식사네 에 족발과 보쌈을 협찬을 받아서 맛있게 그렇습니다 잘 먹었어요. 이거 아니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근데 정말 맛있네요. 저희는 진짜 직접 다 원재료 사다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원조에서 공수했거든요. 보세요. 와. 그러니까 뭐 사서 쓰는 건 없고 공수용도 있죠. 네, 원조에서 직접 소스 같은 거 만들어서 쌈도 공수해오고. 공수용 때는 공수 부대가 제가 뭐라 말해줘야 돼? 그래 때리면 돼. 때리면 어서 와. 이런 경우 처음이다. 아, 쌈도 특이하네. 네, 그리고 그 묵은지 같은 걸 저희가 이제 2년 정도 묵혀놔요 일부러. 긴장을 해가지고 와. 겨울에 해가지고 2년이나? 예, 2년 된 거예요 묵은지가. 그게 바로 와. 사장님과 저희 2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우신가요? 아니요. 겨울이라 예. 추운 건 겨울 탓. 그러니까 야식 족발집이 좀 음식이 제대로 안 된 데가 되게 많잖아요. 위생 상태가 좀 안 좋은 데가 많잖아요. 위생 상태가 좋고 맛도 그렇고 재료들도 그렇고 비교할 수가 없는. 와 지금 그럼 문을 닫았으면 야식도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가게에서만 딱 판매를 하시는. 네 포장하고. 포장은 싸갈 수는 있어도. 옆, 네. 아래 롯데리아에서 시켜도 안 배달 안 해줍니까? 저는 배달 안 해줘요. 근데 가까 갖다 드려도 바쁘니까 한 번만 갖다 드세요. 저희 이래도. 집에 자주 오시는 이제 회사 근처 회사가 조그만 회사 워낙 많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가끔씩 이제 한 3개 정도 시키면 좀 갖다 달라 그러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지금 이제 해주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멀리는 안 되고 예. 예, 저희가 이제 뭐 챙긴 게 얼마 안 됐고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막 다른 것까지 다 신경 쓰다 보면 해야 될 거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우선은 저희 오! 보조랑 네이버 평점 쩐대! 오. 아니, 네이버 평점 있는 거 아셨나요? 예, 알았어요. 아, 제가 아셨다고요? 제가 혹시 예. 조작한 건가요? 알바 불었나요? 저도 친구들이랑 한 4개 썼어요. 4개 썼는데. 이제 얼마 전 윙스푼에 올라가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네이버 쪽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쿠폰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안 한다 그랬었는데. 와. 그때 그 이 얘기가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네. 쿠폰을 그냥 저희가 네이버 쪽에 만들어놨어요. 7,000원짜리를. 혹시 방송 보고 찾아오실 분이 혹시 있으면. 오. 근데 차라리 그 쿠폰을 써서 오시면 오히려 더 편하실 것 같아요. 7,000원 할인이에요? 네, 7,000원 할인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그것도 같이 저희가 홍보하려고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아. 제가 뭐 이렇게 홍보하는데 제가 뭐 따로 뭐 오면 음료수 서비스 준다 뭐 이런 것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잊지도 않던 쿠폰까지 만들어주면서. 아주. 그게, 예, 보쌈하고 족발 시키시는 분들이 그 네이버 쿠폰 받으시면 7,000원이 할인되는 거고. 보통 1,000원, 2,000원 아닌가? 7,000원 좀 세. 비싸다는 거죠. 보쌈이. 잠깐만, 이 가격은. 여러분, 보조라에 가셔서 확인하십시오. 메뉴 다 떠, 메뉴판 떠 있답니다. 네, 메뉴판 다. 네, 검색하면 뭐 다. 아, 근데 이걸. 이 글씨를 다 확인하면서 방송하시구나. 네, 네 저희 다 보면서 그게 일이라서? 매일 눈이죠. 이게 없으면 좀 허전해요. 아 근데 되게 잘 보이시나 봐요. 저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글씨가. 제 눈이 좋거든요. 아. 1.5, 2.0. 근데 원래 하던 얘기가 저 때문에 이 얘기로 흘러간 거 아니에요? 아유 오늘의 제일 중요한 얘기 이 얘기였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다른 얘기로 흘러간 건 맞아요. 원래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네? 원래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아, 이 얘기 하다가 이제 넘어가야죠, 다시. 그렇습니다. 어? 얼른 넘어가야 되는데? 분당으로 넘어가야죠. 그렇습니다. 분당이 좋은 곳이죠. 먹고. 사장님은 당황 중이시고. 와,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너무나 훌륭한 맛이. 얘 가서 먹으면 더 맛있다라는 거 아니야?
따뜻하니까 바로 나오니까 좀 솔직히 좀 따뜻하게 버렸으면 좋겠다. 접컵하는 네. 그릇에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면도 있잖아요. 네. 저도 막국수. 막국수는 뭐 생막국수. 예, 별다를 거 없는데 그 소스도 다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니까. 모든 거 뭐 칼국수, 육수 같은 거 저희가 직접 빼거든요 다.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직원 저희 다섯 명. 시급. 네? 최저 시급 있거든요. 아 저희는 다 정직원이라가지고. 아 월급으로? 예. 알바가 없어요? 알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더구나 이렇게 돗삼집 이런 데서 일 안 하려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예. 아, 뭐 편의점 가거나 아니면 호프집 가거나 이렇게. 하는. 편의점보다 보쌈집이 힘든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릇이 좀 무겁긴 하나 봐요. 아, 약간 무겁긴 하나. 내일 여자친구랑 가봐야겠다라는 분 계셔요. 플라이밍이야. 없잖아. 플라이밍님. 아이디 기억해 놓고 있겠습니다. 요새 막 그런 거 페이스북에 유행하잖아요. 예. 여자친구랑 뭐 맛있는 보쌈집 가려고 그러는데 추천. 여자친구 좀 그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 가실 곳은 정해졌어요. 보조락이에요. 그렇습니다. 여자친구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 너무 행복하다. 가실 때 헛개지면 갖고 와. 아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차를 안 갖고 와가지고 아 제가 나중에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래주세요. 빗돌이 식지 않게. 네. 빗돌이 집에 가는 길에 식지 않게. 저 수목은 다음날 꼭 이걸 물고 하거든요. 진짜로요? 예. 잘 됐네요. 수목은 다음날은 물 대신에 이걸 하루 종일 거의 많이 먹어요. 저는 물보다 이걸 더 많이 먹어요. 이게 물이죠. 이게 물이에요 저희는. 물이 음료수고. 네, 원주는 보조락이 아니라 식사네 라고 합니다. 원주 근데 워낙 어른들만 오시는 가게라서 거의 맛있으면 되죠. 예. 아, 되게... 다들 먹느라 말 너무 많이 먹어. 경쟁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건 경쟁입니다 사실상.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먹고 얘기를 진행해야 되겠네. 네. 보조락 가시는 분들 뭐 인증샷 같은 거 나중에 올려주세요. 뭐 분당 쪽 사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말 좀 해봐 니가. 나 먹을 테니까. 뭐야 그거. 사장님 혹시 뭐 예. 이렇게 두 분은 이거만 드시고 이렇게 두 분은 아니요 저 보쌈도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네 보쌈도 먹었어요. 그 뭐 시청자 대표로 시청자가 아. 시청자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나 그런 거 있으시다면. 시청자가 시청자한테요? 네. 시청자 시청자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어?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냥. 죄송합니다. 해야 되겠지. 살아야 되겠지. 죄송합니다라는 말 하기 싫다고요. 이제 감이 안 돌아옵니다. 형이요? 시청자가 시청자한테 하고 싶은 말이 어딨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시청자로서 시청자한테 얘기해봐 그러면.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은 시청자 입장에서 이런 거지. 나이스게임 TV 시청자분들 저도 시청자의 마음으로 요즘에 뭐 다다다한 일이 많아서 다 이해는 한 그래도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바라고. 그게 무슨 시청자가 시청자한테 하는 얘기야. 우리가 하는 얘기잖아 그거. 우리가 하는 거랑 진짜 시청자가 와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죠. 저는 약간 진정성에 진정성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그러면 좀 민망하시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다. 너 흔들어준 거야. 아니, 근데 사장님이 그러면은 말하기 어려우니까. 못해. 너 군대 갔다 왔어? 되게 진지해지신데. 그렇습니다. 안 받아주잖아요. 관공세가 아마 알겠다. 왜? 오늘따라 무리한 걸 하나도 이해 못하겠어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걸로 날리시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네? 뭐 심경의 변화라도. 사장님 스튜디오 못 보셨죠? 오늘 예. 방송 끝나고 그 공포게임 방송하느라 저희가 특별히 세팅을 분위기를 해놨거든요. 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람들이 되게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암네시아. 네. 그걸 아. 뛰어넘는 암네시아 보셨어요? 아니야 난 아 저는 무서운 거 못 봐요. 아 그렇습니다. 네.
거기도 못 보시겠네요. 예? 뭐라고 왜 그래요? 나 아예 못 알아들었어. 형까지 그러면 안 돼. 거울을 못 보겠다고? 네, 거울 못 보시겠네요. 아. 웃기라고 한 건데 다들 사이즈가 어떻게 해. 너도 안 되는 날도 있어야지. 맨날 되니. 근데 밖에 분들도 드시고 계신 건가요? 네. 뭐 알아서 잘하겠죠. 제가 족발 보쌈 얘기를 해놔서 굳이 퇴근 안 하고. 아니야, 퇴근 안 일해야 되니까 안 하는 거고. 아무튼 그러면 계속 앉아 계시면 너무 멀쩡하니까 용도를 하고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죠. 이따가 끝나고. 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자주 뵙겠습니다. 존댓말? 자주 봐. 자, 자, 부조라 여러분들. 자, 먹자. 아, 편하게 먹을 수가 있네. 불편했어? 아니요. 아주 보쌈이 맛이 진짜 맛있다. 와, 유들유들합니다. 여기는 이게 식은 거라는 거.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네요. 여러분도 한번 꼭 직접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그 근처 사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일단 원주에서 검증된 맛집이 이제 체인을 해보려시는 거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팬의 마음으로 저희한테 선물을 주신 거고 저희도 부담 없이 이렇게 광고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막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시청하신 분들 중에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먹어 뽕도 따고 가지 잡고 개 잡고 족발 맛 보쌈 먹고 그렇습니다. 사진 찍고 도랑 치고 그렇습니다. 여기를 이제 더 좋은 컨텐츠로 아까 페넘브라가 이제 이거 끝나고 네 하고 오늘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 이제 들어갔죠? 네, 롤마켓. 롤마켓! 해보시니까 어때요? 소감이. 재밌어요. 이거. 아, 재밌어요? 주 2회 편성 갑니다, 이거. 오, 그 정도인가요? 어. 오. 근데 주 2회면은 판매하는 게 똑같잖아요. 주 2회, 그 챔프 할인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네, 겹쳐서 이렇게. 세 번인가 두 번이에요. 그 나올 때마다 사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챔피언 편 스킨편 나눠도 되잖아요. 그렇게 나눠도 되고. 그래서 사실 스킨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챔피언 위주로만 했죠. 잘 됐네. 한 해 더 해서 그 스킨 위주로 해야겠네. 그거를 동생하고 빅토리 하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스킨 위주로. 빵대 스킨이 나온다면 누가 한다고요? 진심은 아니시겠죠. 저는 어떤 오늘 홀씨 형님과 당군의 새로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보지도 않았어 뭘 봐. 방송 보지도 않았어 뭘 봐. 헛개수 날랐잖아요. 갑자기 까매졌죠? 그렇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는데? 이쪽 화면이 안 나옵니다. 우리만 안 보이는 거야? 방송도 안 나가는 거야? 방송은 나오나 보다. 롤마켓을 보는 시청자분들께서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재미죠 그냥 재미. 아 저는 진짜로 그런 커뮤니티에 그런 걸 많아요. 이번 주 할인 판매 뭔데 이거 쓸만하냐? 막 이런 거 글이 많이 올라와요 커뮤니티에. 네. 할인 기간이 되면 그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같아요.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미는 있어요. 그 실제로 그 방송을 보고 사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라이엇에서 챔프 할인을 계속해서 바꿔주니까 우리는 바뀐 것만 사실 한 번씩 해주면 되잖아요. 스킨도 한 번씩 사보고. 그 저희도 다 샀어요. 저희가 직접 언행일치 합니다. 저는 저희가 뭐 사라고 해놓고 저희가 안 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좋으면 저희도 사요. 랭가 세일. 오. 카타리나 세일. 가렌 세일. 가렌 여러분 꼭 사세요. 제발입니다 가렌. 그 시르그 양날도끼
몰락한 왕의 검. 새로 나온 바뀐 바뀐 아이템이 가르한테 완전 찰떡궁합. 정말 강력합니다, 가렌이. 자, 아까 가렌으로 또 랭게임 한번 했는데 15킬. 랭게임에서? 상대는? 상대가 이렐리아. 물론 탑 싸움에서는 초반에 이제 1킬을 먹느냐 안 먹느냐 싸움이 워낙에 중요해서. 근데 가렌은 먹던지 먹히든지. 오늘 CJ가 가렌을 했다면? 시즌2네요. 시즌2와 시즌3의 차이에요. 아무튼 다음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네요. 많이 드세요. 족발은 약간 식어도 맛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족발은 식어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족발은 원래 딱 삶자마자 먹으면 맛없어요. 흐물흐물하고. 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족발 보쌈이. 어, 보쌈 진짜 맛있었어요. 둘 중 하나 고른다면? 저는 족발. 저는 족발의 그 겉에 돼지 껍데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아해서 그 쫄깃쫄깃한 맛을 너무 좋아해요. 콜라겐이 많다고 하죠. 여자 피부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맛있죠. 여기가 김치도 진짜 맛있네. 그 음식이 반찬이고 뭐고 다. 야. 우리 김치 같으면 이거 단골, 근데 우리 다 단골이야. 확장하실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 호점은 저 회사 근처 오는 걸로. 친구네 근처로. 아무튼 롤마켓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오늘 테스트를 해봤는데, 롤마켓 오프닝 한 번만 준비되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롤마켓 오프닝? 자, 이거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이제 오프닝 영상을 만드는 분도 두 명을 더 추가로 더 뽑아서 총 세 명이 영상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와 매우 올라간다라는 거. 이번에 롤마켓 오프닝도 정말 기대 이상으로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네요. Nice game TV. 뭔가 이제 아기자기한. 예. 휴즈. 기존에 이제 허케수도 만들었었던 분하고도 다른 분이기 때문에 네. 색깔이 확실히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나이스 게임 TV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색깔의 오프닝이 됐고, 앞으로 좀 기대해 주시고, 롤마켓은 아마 추가 편성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벌써 1부를 대충 정리해야 될 시간이네. 먹다 1부가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는데. 아, 다음 일주일 어떻게 기다리죠? 롤러도 주의. 원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안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나중에 피는 거예요. 맛있다. 배부르니까 좀 자고 싶지. 아, 맛있다.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물이 받아줄 수 없는 드립만 날리시고 표정도 어두우시고. 가만히 보면 낫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이라도 해야지. 네. 딜레이가 심하네. 좀 심하네요. 아까
시청자분들끼리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아, 좀 그거, 그 뭐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1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2부는 이제 LOL 리그 상황에 대해서 네. 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OL 리그가 지금 IPL5가 끝났죠? 그렇죠. 정말 숱한 그 과제를 던져놓고 던져놨다고 해야 되나요? 유저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패관 수련은 통하지 않는다. 뭐 맞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와 그리고 중국 팀의 급부상 그리고 북미 팀의 뭐 예견된 몰라 그리고 한국의 어떤 김치부심의 붕괴 뭐 이러면서 그다 검증 헐스의 검증론이 모든 것들이 정말 말이 많았던 정말 많은 화두를 던져줬던 그 리그 대회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IPL5 얘기랑 오늘 있었던 또 챔스 이번 주 있었던 챔스 얘기 그리고 NLB 이야기 주간 리그 오브 레전드 이슈 이게 좀 여러 가지 할 만한 말이 있지 않나 주간 리그 오브 레전드 이슈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롤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